자, 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정복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저 뒤에 보이시는, 뒤에 보이시나요? 3.5톤, 3.5톤 덤프트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09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DPF 저감장치죠? 저감장치가 따로 필요가 없는 모델이니까 이제 외관 둘러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은 이렇게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환경차, 징계차죠? 징계차에서 이제 덤프로 구조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적재함을 올려서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린더 떼버려서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엔진 소리도 닭소리 없이 깔끔하게 잘 들리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재함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적재함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사이드 프로젝터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관의 모습입니다. 덤프는 이제 상품용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들어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덤프 레버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내려주게 되면 덤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관적으로는, 외관이나 이제 기능적으로는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실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실내 내부 모습은 보시면 여기 일반 캡 차량이라서 뒤쪽에 공간이 없는 모습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자, 보이시면 19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원래는 이제 징계차에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덤프로 바뀐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5톤 덤프트럭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근래에 조금 이제 5톤 덤프트럭만 조금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3.5톤 덤프트럭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뭐 2.5톤, 3.5톤, 5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역시 5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3.5톤도 찾으시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3.5톤 덤프트럭, 2009년식 DPF가 필요가 없는 19만킬로 탄 3.5톤 덤프트럭 필요하시는 사장님 있으시면은 위쪽 한솔트럭으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